헐, 지금 우리 에어컨도 높인 거예요? 아, 더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아, 우리도 플렉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적정 냉방 온도 26도에서 28도 유지한대요. 플렉시 캠페인이요? 네. 나가서 플렉시 로고로 갈아입고 와요. 극한비디가 왓썸미니 촬영했던 이 동묘시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왜 왔을까요? 바로 쿨맥시 때문이라는데, 쿨맥시가 뭔지 이 동묘시장을 저와 함께 가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동묘시장 지금 제가 입구에 나왔는데, 와, 저 동묘시장 진짜 처음 왔는데 보니까 옷이 벌써부터 저를 맞이해 줍니다. 이거는 앞치마인가요? 앞치마 입는 것 같은데. 동묘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들어오면서 음악에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팔고, 그리고 오늘 쿨맥시 옷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게 과연 쿨맥시 옷일까요? 이런 옷들은 얼마일까요?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엄청 비쳐요. 이런 것들이 좀 시원해서 쿨맥시 옷이 아닐까. 쿨맥시 룩을 찾아야 되는데 쿨맥시 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이고 빼스빼스가 없네. 제가 지금 혹시 쿨맥시 룩을 찾고 있는데 혹시 쿨맥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쿨맥시요? 네네. 나 그건 모르겠는데. 혹시 쿨맥시란 단어를 들으시면은 뭐가 생각날게요? 냉장고 같이 시원한 느낌. 냉장고 같이 시원한 느낌. 오. 아까 사장님이 쿨맵시 딱 단어 들으셨을 때 좀 시원한 옷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원한 옷 뭐가 있을지. 하와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게 쿨맵시 옷이 아닐까요? 기본 상식 있잖아요. 좀 밝은색 옷이 햇빛을 이렇게 반사하고, 저같이 지금 검은 옷들은 햇빛을 흡수해서 덥다는데, 쿨맵시 옷은 왠지 검은색 계열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흰색 옷 이런 것들이 약간 쿨맵시라고 불려도 될 만한 옷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혹시 쿨맥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는데. 쿨맥시. 쿨맥시 단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네. 쿨티는 있어요. 쿨티. 쿨티 네. 어떤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안 입을까요? 여름에? 네. 이게 다 쿨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찾으세요? 제일 많이 나가죠. 아, 이게 여름에? 가림질 안 하고 손질 안 하고 탁탁 털어 입으니까. 앉아서 쿨맥시가 뭔지 검색을 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좀 앉아서. 어, 지금 여기 물이 있네. 아, 쿨맥시 한번 쳐봐야 될 것 같네. 아, 쿨맥시가 뭐야? 지식백과가 아무래도 좋겠죠?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의 쿨과 문무형세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맵시가 결합된 신조어래요. 아, 신조어였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르셨구나. 시원한 옷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넥타이를 매지 않고 회의할 때 상의 재킷을 입지 않아도 격식 있는 비즈니스 복장, 이게 쿨맥시 스타일이에요. 재킷 입지 않아도 격식 있으면서 시원한 그런 옷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살짝 그 재질 자체가 시원한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패스. 오,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아, 너무 더우니까 식혜 한 잔 하면 안 돼요? 미숫가루. 와, 냉커피랑 미숫가루를 1,000원에 이렇게 파네. 그럼 뭐 얼마나 주는 거야? 이거 전체 다인가? 바지가 있네요. 바지가 있는데 이런 바지인데, 이거는 근데 좀 더울 것 같아요. 반바지긴 반바지인데 확실히 더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색깔이나 좀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한번 또 골라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바지가 시원하니까 여름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새 것 같은데? 아, 원래 새 건가? 이걸로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를 샀습니다. 상의 3,000원, 하의 5,000원, 총 8,000원으로 쿨맥시 룩을 완성시켜봤는데요. 회사에 들어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대박. 역시 쿨맥시 입어야 돼. 오,
오늘 왜 이렇게 떨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너무 시원해서요. 와 쿨맥스 대박. 안녕 난 강이라고 해.